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 223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요. 자, 3장에 가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2장까지 했죠. 등기부까지 했습니다. 자, 3장인데요. 자, 3장은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가령 이런 일을 했죠.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은 그 223페이지 거기 그림 하나 그려놨죠. 그죠? 그 그림에 가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게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무, 갑이라는 사람은 팔았죠. 그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의무자. 의무자.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권리자, 의무자가 이제 둘이 등기소에 가겠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등기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까? 절차가 시작되죠. 그죠? 자, 신청을 하면은 자, 신청된 내용에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합니다. 자, 접수. 자, 접수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등기관이 해 줄까 말까 판단하겠죠? 자, 판단을 합니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심사해 가지고 자, 문제가 있으면 통과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은 절차가 중단됩니까? 절차 중단.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절차가 진행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절차가 중단됩니다. 자, 중단되는 과정이요. 자, 나는 하고 싶은데 등기관이 안 해주겠다고 중단시킬 수도 있겠죠. 등기관에 중단시키는 거를 각하라 그러고요. 자, 내가 중단시킬 수도 있겠죠. 내가 중단시키는 걸 취하라 그럽니다. 자, 뭐 각하나 취하된다면 절차 중단돼 버립니다. 그럼 절장 절차 진행 안 한 거예요. 게임 끝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자, 절차 중단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사유가 없다면 이제 절차가 이제 진행합니다. 진행하면 등기 실행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등기 실행합니다. 자, 등기를 실행한다는 얘기는요. 표제부에는 무슨 내용 들어갑니까? 사실관계 들어가겠죠? 갑구에는 소유권 들어가겠죠? 을구에는 소유권 이별의 권리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를 실행했습니다. 자, 실행했다 이 얘기는 이제 등기가 완료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자, 등기 절차, 자, 등기 자체는 끝났죠? 그죠? 등기는 끝났지만 등기관이 해야 될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등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잊었는 게 했죠?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자 됐습니까? 을은 권리자 됐죠? 자, 자기가 이제 권리치 되겠잖아요. 그죠? 권리치 됐으니까 이 을이 권리자 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 필 정보를 줍니다. 필 정보, 정보를 보내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갑하고 을하고 등기 신청했죠? 자, 등기 신청했습니다. 자, 신청한 등기가 등기 실행되겠죠. 그죠? 등기 실행은 누가 해요? 등기관에 하죠. 자, 등기관에 등기 실행할 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 옆에서 보고 서 있을까요? 등기 하나 안 하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집이 봐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집이 봐야 있는 갑과 을은요. 자기가 신청한 등기가 됐나 안 됐나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사람 신청인에게 네가 요구한 등기가 끝났다.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완료 통지가 절차가 나오고요. 세 번째, 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갑니까? 소유권 넘어가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다 말입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는데 그 소유권이 공시되는 장소가 등기만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도 소유권 나타나죠. 그럼 등기부에서 소유권 바꿨으니까 대장에도 소유권 맞춰야 되겠습니까? 대장의 소유권 맞춰야 되겠죠. 그 대장의 소유권 맞추기 위해서 자 소관청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소유권 변경 통지란 절차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갔죠. 소유권 넘어갔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양도세 내야 됩니까? 갑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죠. 을은 취득세 발생하죠. 그 취득세 양도세 부과하라고 알려줍니다. 과세 자료 제공 나옵니다. 과세 자료를 소관청이 자, 더 등기관의 채무서에 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면은 여기까지 오면 이제 등기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3장에서 이루어질 얘기가 제일 먼저 신청 단계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겁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배대를 잡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3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신청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자, 신청하면서 등기 절차가 시작됐습니까? 신청하면서 시작됐죠. 그럼 등기 절차가 시작하는 방법이 언제나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신청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절차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게시하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게시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자, 등기 절차 게시하는 방법은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당사자가 누가 되는지 이게 분석이 돼요. 당사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되려면 당사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춥니다. 그게 당사자 능력입니다. 당사자 능력은 인에게 요구되거든요. 인에게 요구되는데 인이라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됐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등기소에 와가지고 유효한 신청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신청 능력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능력 갖추고 신청 능력을 갖췄습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자 등기 신청합니다. 자 세 번째 등기소에 갑니다. 혼자 가야 될까요? 같이 가야 될까요? 같이 가야 되겠죠. 공동의 원칙입니다. 자 공동의 원칙이다 이 얘기는 이제 예배 있다는 얘기죠. 예배는 혼자 가는 경우이겠죠.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 신청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문제 되느냐니까 누구하고 누가 공동으로 가느냐 말입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갑니다. 권리자가 누군지 의무자가 누군지 이게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단독 신청한다 말입니다. 단독 신청하는 예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예배는 언제냐? 요 예배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을 한다, 단독을 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겁니다. 당사자가 직접 가는데 네 번째, 자 제3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당사자간에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하나 나오고요. 그 제3자가 오든 당사자가 오든 어쨌든 당사자가 어쨌든 등기소에 옵니다. 오는데 누가 하느냐? 본인이 오는 겁니다. 본인이 오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 대신 보내도 됩니다. 대리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인이 오든 본인이 오든 어쨌든 등기소에 온다 그죠? 올 때 자 그런데 올 때 빈손으로 올까요? 말로 신청할까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근거 문제 서류 문제입니다. 그럼 첨부 서류를 이렇게 갖추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서류를 갖춰가지고 전 등기관 줍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 심사되고 이렇게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 절차 총론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제일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리 순서고 이게 법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책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가느냐? 절차 개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뼈대 있죠. 그죠? 뼈대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잡혔죠. 그죠?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나 찍어놓으세요. 거기 이제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이제 223페이지 자 거기는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224페이지 제1번 목차가 뭡니까? 절차 개시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등기 절차 개시하는 겁니다. 자 절차 개시인데요. 자 절차 개시하는 거는요. 자 우측 페이지 자 1번의 제목이 뭐예요? 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양쪽 걸로 1번은 당사자 양쪽으로 이번은 신청 방법. 자, 여기 뒷페이지 넘겨봅니다. 뒷페이지, 자, 전자신청에 관한 쪽내 나오고요. 그리고, 자, 책목체가 이상하네요. 자, 229페이지 보시면은 양쪽으로 2번 또 나옵니까? 광고소 촉탁입니다. 그럼 크게 보면은 당사자 신청이고 광고소 촉탁이 있어요. 당사자 신청이고 광고소 촉탁이 있고,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 개시되어 있죠. 그 양쪽 걸로 1번에 등기관 직과 그리고 양쪽 걸로 2번 갑니다. 뒷페이지 병원의 명령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체계를 본 겁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봤는데 자 거기에 관한 얘기가 224페이지 가볼게요. 224페이지 하단부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그림을 설명합니다. 자 그림은 똑같을 겁니다. 그냥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절차 개시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등기 절차 개시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등기 절차가 시작하는 방법이 자 원칙은요 신청합니다. 자 원칙은 신청이라 그러는데요. 자 신청이란 글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요. 자 그 밑에 자 신청한 글자 여러분 오른쪽에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한다는 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요 등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다 그죠? 그럼 등기 절차가 시작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구했을 때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죠? 원칙은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구를 했을 때 하는 게 원칙이다는 얘기는 예배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예배는 뭐겠습니까? 예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잖아 그죠?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구하는 게 원칙이고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학원에 왔죠. 그죠? 학원에 올 때까지는 여러분 집이 있었죠.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집이었죠. 근데 학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 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 아침에 나올 때는 여러분 집이었는데 집에 갈 때 가보니까 여러분 집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침에 회사 나갔다가 출근했다 퇴근하니까 내 집 아니다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A한테 팔았으니까 내가 소유권을요 A한테 팔았으니까 A한테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넘어가는 게 맞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내가 팔았든지 줬든지 어떻게 내가 넘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넘어가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넘어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침에 학원 나서 수업 듣고 가니까 나는 집을 듣고 가니까 집이 내 집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팔았나 팔지도 않았습니다. 등기소 가서 넘겨줘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소유권이 A한테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함부로 인정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침에 회사 갔다가 퇴근하니까 내 집 아니다 말입니다. 함부로 인정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함부로 인정되면 여러분 예출 못합니다. 집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인정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함부로 인정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되는 거는요 일일이 법에서 따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다 이런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요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되는 거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럼 요구를 한데 등기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요 누가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당사자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요구하는 걸 당사자가 신청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공서 촉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되는 거는요 크게 나눠보면은요 등기관예가 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분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명령으로 한다는 하냐 분류가 있더란 말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요. 거기 224페이지가 박스까지 해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먼저 외우세요. 여기까지 먼저 외웁니다. 뼈대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청을 합니다. 등기달라 요구합니다. 누가 요구합니까? 세 번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아무나 요구 안 합니다.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당사자나 관공서에서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없습니다. 앞에서 뒤로 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 직권과 법원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등기관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직권 아무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합니다.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에서 등기를 명령하려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체대로 봅니다. 순서대로 읽을게요. 자, 등기 절차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한다면은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이 있을 때에만 절차 개시한다. 맞죠? 그렇게 문제 만드는 겁니다. 시험은 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뼈대가 시험 문제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명사가 두 개입니다. 앞의 명사는 주체입니다. 뒤의 명사는 절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법에 관한 시험 문제는요. 항상 주어가 있고 그리고 사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서술어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 주어하고 사망하고 서술어가 나오는데 여기 등기법에서 주어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당사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관공서가 등장할 수도 있고 등기관에 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은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주어이냐에 따라 서술어 매치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당사자가 주어이면 신청입니다. 관공서가 주어면 촉탁입니다. 등기관에 주어면 직권입니다. 법원에 주어할 때는 명령입니다. 주어하고 서술어 항상 매치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마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 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주어하고 서술어 이걸 가지고 장난치면은요. 여러분 거의 속습니다. 거의 다 틀립니다.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못 봐서 틀립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입니다. 자, 세무서가 관공서입니까? 세무서는 어쩌고 저쩌고 쭉 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무슨 글자 나와야 됩니까?
촉탁이나 나와야 되죠. 자, 여러분은 촉탁이나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사망주입니다. 세무서에서는요. 자, 세금 안내 체납처분 했습니다. 체납처분.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자. 체납자 부동산에 있겠죠. 부동산에 세금 받기 위해서는 압류해야 됩니까? 압류해야 되겠죠. 압류등기입니다. 압류등기를요. 명령한다. OX. 틀렸죠. 보이죠. 제가 요글자로 적어놨으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보자 말입니다. 시험장에 갑니다. 자, 세무서는 읽어가죠. 자, 두 번째 읽어갑니다. 세 번째 얘기 좀 옵니다. 그럼 이거 잊어버렸죠. 아, 다 읽고 나서 얘기 좀 이거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명령한다. 어, 그럼 체납, 세금 안 냈으니까 이거 부동산 당연히 압류해야지. 어, 맞지. 이랍니다. 거의 속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하고 서술 이것부터 가라 말입니다. 신청은 누가 합니까? 당사자죠. 당사자 누굴까요? 권리자 업무자입니다. 그럼 권리자 업무자 두 사람 나오든 혼자 나오든 어쨌든 권리자 업무자 나와야 돼요. 여기 이해관계인 집어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거의 실수합니다. 이해관계인 집어넣어 실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하고 서술로 이건 며칠인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안 쉽습니다. 이걸 시험 문제 되면 거의 90% 틀립니다. 틀린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해설하잖아요. 그죠? 해설해서 문장 해설해 준다 말입니다. 해설을 보고서 어디가 틀린지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이 주어와 서술을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안 보고 여기서 봅니다. 이걸 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어와 서술을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제가 했는 얘기가 주어 끊고 서술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며칠 쉽게라 그랬죠. 그죠? 이런 문제를 위했습니다. 그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당사자는 신청합니까? 신청은 누가 합니까? 당사자가 합니다. 촉탁은 광고소에서 합니다. 광고소에는 촉탁입니다. 광고소가 신청한다 그러면 거의 틀립니다. 못 찾습니다. 명령은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명령합니다. 먼저 배치시켜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자,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하는데요. 원칙은요, 임의입니다. 임의 신청입니다. 자, 임의 신청하고 말고는 내 맘이다 이 얘기입니까? 이미는 하고 말고는 내 맘이다 얘기죠. 근데 이미 신청으로 되어있는데요. 자, 요건 요 조문 한번 적어볼게요. 자, 민법 186조 한번 가볼게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물권 변동, 변동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까?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려면 등기해라 그랬습니까? 등기해라 그랬죠? 등기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래 적었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등기해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이래서 있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죠?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려면 등기하라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임의라는 것은요, 물권 변동 효력 발생시킬 것이냐 여부를 내가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물권 변동을 지금 당장 발생시킬 생각이 없다면 등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이 집 샀단 말입니다. 집 샀습니다. 등기합니까? 등기해야 되죠. 왜 등기합니까? 소유권 넘기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집을 샀는데 매도인한테 집을 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소유권 안 넘겨놓으면은 매도인 코놈이 니한테 돈 받고 또 딴 데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염려가 생기니까 당장 소유권 넘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소유권 넘기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죠? 자, 동생한테 오피스텔을 하나 샀단 말입니다. 동생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등기해야 됩니까? 아, 설마 동생은 딴 데 안 팔지. 설마 동생이 팔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당장 소유권 넘기시킬 생각이 없다면은 그냥 한 달 뒤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냥 소유권 넘기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지 소유권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판단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임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미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임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배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 말입니다.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자, 거기 뭐라고 되어있냐? 1개월 신청 의무라고 되어있죠? 자, 1개월 신청 변경 등기 되어있죠? 그 변경하는 글자 위에 적습니다. 표시 등기라고 적으세요. 표시 등기가 상위 개념입니다.
표시 등기는 1개월 신청 의무가 부과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표시 등기 표제부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는 대장 정리 먼저 합니까? 등기부 정리 먼저 합니까? 대장 정리 먼저 하죠. 그럼 대장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정리를 안 해버리면은 불일치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불일치는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일치시키기 위해서 1개월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신청 의무 되어 있죠? 요거는 다음으로 넘깁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요 신청 의무는 요렇게 마치고요. 자, 그리고, 자, 관공서 촉탁입니다. 우리가 촉탁하는 관공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관공서냐? 법원의 관공서입니다. 세무서도 관공서죠. 자, 일반 행정관서도 관공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촉탁하는 건 어떤 거냐니까? 법원에서 다루는 업무가 주로 주된 업무가 소송 업무입니까? 소송 업무죠. 그러니까 소송과 관계된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합니다. 그리고 자, 경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죠. 경매와 관련되는 등기가 법원에서 촉탁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 재산 묻고 두고 시작합시다.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뭔가 들어간다 그랬죠. 돈 받기 위한 소송은 뭐가 들어갑니까? 가압류. 돈이 아니라면 가처분. 그럼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합니다. 자, 그리고 세무서입니다. 이거는 세금입니까? 세금과 관련되는 등기는 세무서에서 촉탁합니다. 세금 안 내면 압류 들어가죠. 압류 촉탁을 세무서에서 합니다. 세금 냈습니다. 압류 풀어줘야 되죠. 압류 등기 말소 촉탁도 마찬가지 세무서에서 합니다. 행정관서 이거는 국가가 공익사업에서 땅을 사갈 수도 있죠. 그죠? 땅을 사갑니다. 그리고 자, 국가의 재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 세 가지가 있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소유권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잡종재산은 일반 국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죠. 민법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잡종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개인의 소유권을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잡종재산은 일반 국민에 팔 수도 있죠. 토지를 불화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행정관서에서 촉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기만 직권과 법원의 명령인데요. 자, 직권에 의한 등기 이거는 지금 못합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나중에 8월 달쯤 돼가 제가 할 거예요. 직권에 의한 등기는 거기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거기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죠? 등기는 별도의 다른 절차에서 어떤 등기할 사실을 알 수 있을 때 실행한다는데, 알 수 있다는 전제가 나오려면은요, 등기 절차를요 여러분이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다는 포인트, 알 수 있다는 끄짐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제가 개별적 사례로 먼저 합니다. 사례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묶을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대지권 등기 있었죠.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 단독 신청하죠. 그 대지권 취지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각권을 위해 직권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직권에 의한 등기 절차가 나오면은요, 항상 제가 직권은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니까 따라따라 다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처리할 겁니다. 그건 개별적 사례를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법원의 명령인데요. 법원의 명령은요, 이 신청 절차에서 명령이 나옵니다. 이 신청 절차에서 명령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니까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다시 매매했습니다. 매매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자, 신청했습니다. 등기는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겠죠. 그죠? 실행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각하시켜버립니다. 자, 각하했다. 요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봅시다. 갑과 을이라는 당사자는 등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등기 통과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청했죠. 근데 등기원에 각하시켜버렸다. 이 말은 등기원에 등기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시점에서 본다면 당사자 생각과 등기원 생각이 딱 부딪힌 겁니다. 당사자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기원에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원에 안 해주겠다 그럽니다.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그럼 당사자는 집에 그냥 옵니까? 그냥 못 오죠. 소리 한번 질러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한단 말입니다. 자,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하느냐? 법원에 합니다. 자, 법원에 이의 신청하면요, 법원은요, 당사자하고 등기원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 당사자 주장과 등기원 주장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사자 주장과 등기원 주장이 안 맞다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에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자, 당사자 주장이 맞다라고 결론 나올 수 있겠죠. 당사자 주장이 맞다, 승,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승, 이 말은 원래 사건의 심사했을 때 통과될 사건이지 각하될 게 아니단 말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청 이렇게 나오면 법원에서는요 등기원에게 등기해줘라라고 명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이란 것은요 이 신청 절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맴돌고 있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얘도 법원입니까? 얘도 법원입니까? 이 법원은 명령합니까? 이 법원은 촉탁하죠. 그럼 법원에서 법원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법원의 글자 나올 때 제일 마지막에 서서는 촉탁으로 갈 수도 있고 명령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촉탁으로 갈 것이냐 명령으로 갈 것이냐는 여기 주어지는 사항이 이 신청과 관계된다 그러면 명령, 이 신청과 관계없다 그러면 촉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령은 이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절차 개시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잡아둡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중요한 거는요, 이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더 문제만 해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등기 절차 개시에 관한 문제는 끝나고, 그럼 여기서 원칙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여기서 신청을 한다면은요, 신청한다면은 어떻게 신청할 건데, 여기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떻게 신청할 것인지 여기 문제가 되고, 누가 신청하나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가 누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 문제는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 신청하는 것이,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예전에는 등기소에 가서 요구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225페이지 가봅니다. 225페이지 양쪽 걸로 이번에 등기 신청의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의 제목이 뭐예요? 방문 신청.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의 제목이 뭡니까? 뒷페이지. 전자신청 있죠. 전자신청에 관한 얘기가 동그라미 기업부터 해서 뒷페이지 쭉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빈 공간 찾아서 필기 좀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자, 거기 225페이지 고 빈 공간 찾아서 필기 좀 하세요. 자, 아래비로, 한 6, 7줄 잡으세요. 옆으로는 한 20자 정도 잡으세요. 자, 등기 신청 방법이다 말입니다. 신청 방법. 자,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 한 줄 비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방문 신청이 있습니까?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출석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중간 한 줄 비워놓으시고요, 출석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그걸 전자신청이라 그래요. 자,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자,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할 때 여기서 주체가 달라집니다. 주체가 달라지는데 그 주체는요, 그 신청하는 사건을 분석했을 때, 자, 본인 사건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겠죠. 자, 전자 신청하는 것도요, 본인 사건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자, 한 줄 비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 거를 대리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 거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자, 주체가 누구냐 말입니다. 누가 주체로서 신청하느냐는요, 방문해서 등기소에 가서 본인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요, 누구든지입니다. 뭐 적어놓으니까 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땅 샀습니다. 그럼 내 땅이죠. 내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땅인데 내가 땅 샀는데 니는 그 등기하러 가지 마 라는 내용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내 땅인가 당연히 내가 다 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대리 신청입니다. 대리 신청인데요, 자, 이것도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법에서 대리권 배웠죠. 민법에서 대리권. 민법에서 배울 때 대리권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무능력자라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뭐 다 된다 말입니다. 바보도 대리인이 가능합니까? 바보도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보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본인이 바본 겁니다. 그 바보의 행위를 본인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겠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본인이 그 바보의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인정하겠다는데, 그건 누구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방문 신청 출석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으로 본인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요, 인만이 됩니다.
인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와 같은 한국인도 인이죠. 외국인도 인이죠. 법인도 인이죠. 인이면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비법인입니다. 인입니까? 비 안을 빚자. 아니죠. 인이 아니죠. 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람의 단체이다 재산의 단체이다 관계없이 안됩니다. 자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주자가 문중이죠. 문중이 비법인 사단재단이죠. 그죠? 비법인 사단재단입니다. 그럼 문중은 인터넷으로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중이 땅 샀습니다. 문중 땅이죠. 자 문중 땅은 등기를 하려면요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것이지 인터넷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문중 땅은요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인터넷으로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대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하는 것은 누가 대리냐? 법무사. 법무사나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고요. 아무나 못합니다. 대리는.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건 대리는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변호사만 됩니다. 자, 저 카메라가 다 보고 있어가지고. 요즘은요. 어딜 가나 다 카메라 저기 이제 다 보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저번에 그죠 농담 저번에 우리 아들이 가출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카메라 촬영이 다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걱정으로요 아들 들어왔습니까라고 이 새끼가 들어가 나가지고 4일 있다고 왔거든요 4일 있다는데 3일은 저거 외갓집에 숨어 있다가 나가니까 하루는 나가지고 그때가 이제 명절 지나고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뱃돈을 좀 받았거든요. 그 세뱃돈 들고 나간 거죠 이제. 세뱃돈 들고 나가지고 하루는 그 찜질방에 잤대요. 찜질방 자고 친구들하고 PC방 갔다가 새벽에 이제 하루는 잤는데 다음 날이니까 엄청 피곤하더래요. 옷이 없으니까. 잘 들었어요. 아 뭔지 요 사람은 됩니다. 요 사람은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살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아무나 다 대리를 할 수 있게 해줘버리면요 굶어 죽어요. 우리가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니까 아무나 다 대리는 할 수 있다 그러죠. 방문은 아무나 다 대리는 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요 사실은 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은요 계속적 반복적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합격했습니다. 중개업을 한단 말입니다. 중개업을 할 때 여러분 한 번은 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자 반복적으로는 못합니다. 계속자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등기관에 묻습니다. 어, 저번에 왔는데요. 또 왔네요. 대리 왔네요. 이 변호사법, 저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바로 막아버립니다. 한 번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자 반복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방문하면 등기관의 얼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계속자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요 근데 얼굴 보입니까 얘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원청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그게 법무사 변호사만 인터넷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대리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요 아무나 다 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아무나 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요 저는 강의하는 것보다 투잡을 뛸 거예요. 카페 하나 차릴 겁니다. 어차피 저는 어떤 등기할 때 어떤 수로 들어간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직원 한 명 두고 그죠?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등기신청 대리합니다. 전자신청 대리해줍니다. 수수료 5만원 이러면 되지. 덤핑치면 됩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사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대리할 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으로는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아무나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 외워둡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요 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한 겁니다. 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다 됩니까? 누구든지 다 되죠. 자 누구든지 다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죠.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문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 없지. 그런데 전자 신청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니까 전자신청 왔을 때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자신청에서는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절차 필요합니다. 요 절차 때문에 아까 전에 책이 그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전자신청은 아무나 안 된다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 특징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본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하기라고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잡아놓자 말입니다. 인터넷은 아무나 못한다. 요 사람만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끝났냐니까 요거 끝난 겁니다. 신청 반복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합니까? 당사자가 신청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끝났단 말입니다. 자, 요게 끝났으니까 이제 당사자에 관한 문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당사자 문제 들어가는데요. 자, 당사자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어디로 가버렸냐 하니까. 자, 230페이지. 자, 등기 신청 당사자 있습니까? 등기 신청 당사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돼있죠. 그죠? 자, 거기 됐는데요. 자, 그 내용은요, 233페이지 가봅니다. 23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그림 하나 있습니까? 그 그림에 관한 얘기인데, 그 그림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족한 내용은 거기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자, 여기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은, 자, 지금 무슨 얘기냐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자, 거기 우측 233페이지, 거기 좌측 하단에 빈 공간 좀 있죠? 자, 거기다 필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내용인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매매를 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것이 을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을 우리가 의무가 있다, 의무자. 을은 권리가 있다, 권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권리자, 의무자가 얘네들 둘이 이제 등기소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등기소에 와가지고 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 단계까지를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요 단계까지를 분석하는데, 제가 지금요, 갑을 의무자, 을을 권리자라고 했죠? 자, 권리자, 의무자 제가 단정 지어버렸는데요. 사실은요, 권리자, 의무자 이거 함부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권리자, 의무자라 적으려면요, 이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당사자 능력이에요. 당사자. 즉,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당사자 능력입니다.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당사자 능력이고, 자, 요 당사자 능력은요, 인이어야 됩니다. 인간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 3조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민법 3조에서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인간에게 인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인이어야 됩니다. 자, 인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권리자 의무자 될 수는 있어요. 이제 인이란 조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등기소에 와가지고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말입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문제는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등기 신청 능력입니다. 자, 요 등기 신청 능력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말입니다. 5살짜리입니다. 자, 6살짜리입니다. 인 맞습니까? 인간은 맞죠? 자, 둘이 골목길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둘이 골목길에 만나가지고요. 갑이라는 5살짜리가 6살짜리한테 이렇게 치고 조건 제시합니다. 네 손에는 사탕 하나 줄래? 할아버지 아파트인데 이건 네 줄게. 가능합니까? 5살짜리 애는요, 아파트보다 사탕이 더 소중합니다. 그죠?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근데 5살짜리는 충분히 얘기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했단 말입니다. 교환입니까? 사탕과 아파트 맞바꾼 거잖아요. 교환입니다. 교환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겁니다. 교환되는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자, 교환을 하고 나서 겁도 없이 뻘뻘 걸어가자 등기 신청하러 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 등기 신청 받았을 때 등기관이 이거 받아줄까요? 그럼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 되는 문제와 등기사 등기 신청 받아줄 것이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관한 얘기가 뭔가 분석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관한 얘기가 뭔가 분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매치시키란 말입니다. 신청 능력, 근데 이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당사자 능력, 이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느냐 문제고, 요거는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문제다 말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잠시나도 요거부터 먼저 분석할게요. 이게 간단하니까. 지금요, 등기 신청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등기관에 실행한다 칠게요.
자, 실행을 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니까, 갑의 소유권의 을에게 넘어가 버립니까? 갑의 소유권의 을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준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권을 처분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의무자는, 갑이라는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분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민법에서 완전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자에게는 행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넘겨주는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이렇게 하더라 말입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자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자라는 사람은, 권리자라는 사람은 권리를 얻는 자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자는 행위 능력,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신청 능력을 분석할 때 사람 중심으로 능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헌달해 가지고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 정리로서는 이게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의사 능력이 전제가 됩니까? 자, 우리가 민법에서 이래 배웠습니다. 자, 출생합니다. 자,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취득합니까? 자, 좀 더 성장합니다. 한 13에서 한 15세쯤 됩니다. 의사 능력 취득합니까? 그리고 만 19세 됩니다. 19 되면 행위 능력 취득합니까? 이래 배웠죠? 능력을, 그죠? 이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의사 능력이 전제가 됩니까? 그죠? 행위 능력 가지고서 의사 능력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의사 능력이 전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의사 능력을 공통분모로 뽑을게요. 의사 능력을 공통분모로 뽑으면 의사 능력은 누구한테 요구됩니까? 권리자, 의무자 모두에게 다 요구되죠. 권리자, 의무자 합쳐서 한마디로 당사자라 그러잖아요. 당사자 모두에게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 능력은 누구에게만 요구됩니까? 행위 능력은 의무자에게만 요구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르비 차이점은요, 사람 중심으로 능력을 정리하느냐,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분석하느냐, 그 기준이 다를 뿐이지 극단적인 경우 빼고는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래 분석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사람 주면서 능력을 물어볼 수도 있고 능력 주고 사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느 건 물을건 그건 출제자 지 맘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외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외운단 말입니다. 외우면 아마 100% 첫 글자 달 거예요. 아마 이래 외울 겁니다. 이래 외워봤자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외웁시다. 하나만. 요것만 외우세요. 의무자는 행위 능력 있어야 된다. 요것만 외우세요. 의무자는 행위 능력. 요거는 외우세요. 의무자는 행위 능력입니다. 하나만 외우는데 사실 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이 외워진 겁니다. 행위능력 의무자 같이 외워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 문제 묻는 거는요, 의무자는 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하는 절차를 분석합니까? 등기하는 절차에서는요, 의무자를, 의무자고 권리자 누구를 더 엄격히 따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하는 절차에서는 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에 얼른 넘어가 버리죠. 소유권에 넘어가는 과정을 본다면요, 어리라는 사람은 소유권 넘기고 나서 등기부에 남아있습니까? 어른 등기되죠. 등기부에 남아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요, 소유권 넘겨주고 등기부에서 빠져나갑니까? 그럼 등기할 때는요, 누구를 더 엄격히 따질까, 이 문제를. 자, 어리라는 사람은 등기부에 남아있죠. 만약에 등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른 다시 부르면 오겠습니까? 오겠지.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부터 등기부에 등기주고 땅 팔고 가버렸죠. 돈 받아 미국 가버렸잖아요, 그죠? 등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락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럼 등기할 때는 누구를 더 엄격히 따질까요? 어른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 얘를 더 엄격히 따져야지. 그러니까 등기법은요, 99%가 의무자 규정입니다. 의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하는 절차는 의무자가 더 엄격히 해야 됩니다. 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이 9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묻는다면요, 거의 의무자 묻습니다. 권리자 묻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등록번호 증명서가 나올 거예요.
권리자는 그것 딱 하나 먹고 다 의무자 부분입니다. 그래 의무자에 관한 얘기를 외워두시란 말입니다. 어차피 묻는 건 이거 묻습니다. 권리자는 이렇게 안 묻습니다. 항상 예 주면서 예를 이래 거짓말시켜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신청 능력에 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객 책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 능력인데요. 당사자 능력은 인에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인임이 됩니다. 자 요거부터는 책에 있어요. 지금 233페이지에. 자 그러면 인인데요. 자 인은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자연인이 있고 자연이 있고 자 그리고 법으로서 권리의 주체성과 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법인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연인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연인으로 보느냐.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를 자연인으로 봅니다.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자연인으로 보는데 자 요때부터 요때까지를 인간으로 봅니다. 요때까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이 말은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권리자 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러지 마란 말입니다. 당사자 능력은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란 말입니다. 말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과 그 명의로 등기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인간인데 자 제가 지금 여기 자연인 요래 적었죠. 그죠? 자연인 요래 적었다는 의미는 뭐냐? 한국인 이렇게 안 적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에는 외국인도 자연인 인간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외국인 꼭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외국인도 포함한 자연인은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인간을 그러는데 자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생명체는 뭐라고 합니까? 태아죠. 태아. 태아입니다. 태아는 인간입니까? 태아는 인간? 아니죠. 인간이 아니니까 저저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이제 그 민법에서는요. 인간으로 보는 범위 출생하는 시점은요. 모체로부터요. 완전히 노출됐을 때부터 출생으로 봅니다.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됐을 때 우리가 형법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게 모체입니다.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요 시점에서 인간으로 봅니다. 연민법입니다. 형법입니다. 형법은요. 우리가 진통이 시작됩니까? 진통이 시작되죠. 진통이 시작되면 형법에서는요. 요때부터 인간으로 봅니다. 민법에서는요.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됐을 때 인간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실익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의사의 의료 행위로 인해서 그 생명체가 단절됐습니다. 그럼 낙태죄가 됩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나서 의사의 의료 행위로 인해서 생명이요 생명이 단절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살인죄 됩니다. 뭐 죄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됐을 때 요때를 기준 잡는 의미가요 상속에서 문제가 됩니다. 상속에서 이게 이제 실익이 있는 것이 법학자들이요 재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익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엄마가요 자 출산합니다. 출산합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은 아빠한테 전화 갑니까? 진통이 시작되면은요 아빠한테 전화 가죠. 빨리 오라 그러자는 거죠. 빨리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안 가면은요 평생 원망 듣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애 둘 놓을 때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제가 이제 안 간 것이 아니고 저는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외지에 가 있단 말입니다. 마산에 있는데 그죠? 전화 오면 어떻게 가요? 수업하는데 그죠? 아무나 그냥 툭하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간다 말이에요. 다 빨리 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한 50억 남겼다 칠게요. 자, 이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사람은 지금 재산 남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망하는 시점이 애가 그죠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됩니다. 노출되고 나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태어났죠. 태어났습니다. 상속은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1.5 50% 가산합니다. 그럼 엄마가 30억 아들이 20억이에요. 그럼 아들 재산은 전부 다 엄마가 관리합니까?
그죠? 그러면 다 내 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출되기 전에, 노출되기 전에, 전에 사망했다면 얘는 인간 아니죠. 상속은 요렇게 계시합니다. 애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에 따라서 상속이, 상속 절차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 이제 이 저저 며느리하고 시부모가 이제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엄마는 그죠? 엄마는 사망한 시점에 내가 애가 나오고 나서 죽었다고 나왔다라고 우기겠죠. 시부모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우기겠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느냐, 출생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상속이 달라지니까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니까 여기 엄격한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통죄냐, 낙태죄냐, 살인죄냐, 그거를 구별 지으려니까 이걸 엄격히 구별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법학자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74년에 광주에서 문제됐던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럼 이런 문제 되니까 이제 뭐가 문제되느냐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애가 태어나는 시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간호사들요 간호사들은 엄격히 좀 조심하면 됩니다. 간호사들한테 정확히 나오는 시점을 기록하세요. 1초까지 기록하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시점을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죽는 게 가능합니까? 얘가 시점 잡는 게. 차 사고 나서 바로 갔는지,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몇 바퀴 이렇게 깔딱깔딱 하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이런 게 이제 문제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게 문제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법이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럼 민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태아는 상속이 문제가 될 때 있어서는 태아는요 시점을 잡는 게 불가능하니까 태아는 출생한 걸로 본다, 인간으로 봐버립니다. 상속이 문제될 때는 태아는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인간으로 본다 그러면 착상되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국물도 없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요 태아는요 저 출생하는 게 이런 시점을 엄격히 잡는 이유가 그런 거다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지 않았다면 어쨌든 민법으로 인간은 아니죠. 인간이 아니니까 태아잖아, 그죠? 태아는 인간이 아니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태아 이름으로 등기 못합니다. 태아 이름으로 등기 해봤자요 해봤자 그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후입니다. 사망후를 사자라 그러죠, 그죠? 자,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해봤자 무효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깔끔히 정리되고, 자, 법인입니다. 자, 법인인데요. 법원은요, 법으로 만든 인간 이러시면 됩니다. 법으로서 권리의 주체성과 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한 것, 이게 법원의 원래 개념입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 그죠? 그럼 법으로 만든 인간 이러면 돼요, 그냥. 법인인데요. 이 법인은요,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 재산의 단체, 재단법인, 자,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 사법인, 공법인,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국내법인, 외국법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명칭을 다르게 부여했을 뿐이지 어쨌든 인입니까? 어쨌든 인이죠. 어쨌든 인이니까 어쨌든 당사자 능력 인정됩니다.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반대로 가면 인이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당사자 능력 없습니다.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가 못 됩니다. 여러분 가끔 뭐 TV 보면은 저 인터넷 보면요 이런 거 나오죠. 요즘 반려동물 많죠. 반려동물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배우가 그죠? 자기 전재산을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한테 다 준다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런 거 봤죠? 그죠? 내 전재 독일의 어느 독지가가 더 재산 많은 사람이 내 전재산을 자기한테 개한테 다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내가 고양이한테 재산 다 준다 이런 말 없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입니까? 개도 인간 아니죠? 그러니까 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줘봤자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주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주느냐? 재단을 구성합니다.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내 전자재 재단에 귀속시키고 그 재단의 운영 목적을 특정하면 돼요. 걔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걸 이렇게 특정해버리면 돼요. 그럼 딴 데서 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다 먹을 때까지 이제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아니면은요, 권리의 주체, 의무 주체가 못 되는 겁니다. 인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인데 자, 그러면 명칭에 따라 보면 여러 가지 법인이다만 해도 변호인 명칭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공법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합니다. 공법에는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인인데 이 공법에는요, 우리가 헌법에서는 국가라든지 자치단체 이걸 하나의 법인체로 봅니다. 국가라든지 자치단체를 하나의 법인체로 보는데요. 자, 자치단체라 그러면 또 나눠지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도가 있죠. 그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있죠. 여기까지가 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법인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공법이니까 여기까지 당사단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당사단 능력이 인정되는데 자, 반대로 갑니다. 자, 읍면은 자치단체입니까? 읍면은 자치단체가 아니죠. 읍면은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당사단 능력 없다. 읍면은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가 못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요, 할머니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이거 면제산이다, 이런 말 하더라 말입니다. 면제산이다, 이거는 할머니가 몰라서 하는 얘기지, 면제산이란 말이 없습니다. 면제산에 가면 면이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업재산 가면 업이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읍면은 소유자가 못 되잖아요. 군재산 이건 말되죠. 시재산 이건 말되죠. 국가재산 이건 말되죠. 그죠? 여기까지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권리 주체,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읍면 이하의 행정구 이게 뭐겠습니까? 리동이죠. 자, 리동은 자치단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건 당사자 능력 인정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리동은 법인입니까? 법인 아니죠. 비법인이죠. 법인 아니죠. 그죠? 인이 못 되자는 거죠. 법인은 아닌데 자, 리동이 사람의 단체를 구성하든지 또는 재산의 단체를 구성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비법인 사단재단으로서 당사단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리동도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당사단 능력이 어쨌든 인정되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마을 재산이나 실체가 존재합니다. 마을 재산이라는 게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상여기구 있죠. 상여기구 그건 누구 겁니까? 마을 거잖아요. 그 마을이 그 상여기구의 소유자이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은 저수지 있죠, 그죠? 저수지가 물론 국가재산 그리고 자치단체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보다 그 마을이 옛날보다 같이 서던 저수지도 있습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저수지 아닌 것도 있죠, 그죠? 그럼 그런 옛날부터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있단 말입니다. 공동 우물이 있단 말입니다. 우물이 물론 개인 땅도 있습니다. 있지만 옛날부터 그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 있죠. 그런 토지 같은 경우 만약에 등기한다면 누구 등기할 건지 말입니다. 마을 거잖아요. 그죠? 동장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실제 마을이 그 부동산 소유자가 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실제로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법인은 아니지만 비법인 사단재단으로서 당사단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됩니다. 리동도 비법인 사단재단으로 등기되고요. 문중 있죠? 문중 땅 있죠? 문중 땅이란 말은 문중의 소유자가 되고 있잖아요. 비법인 사단재단으로서 당사단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만약에 이걸 내면요. 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되죠? 요건 안 되죠? 바꾸겠지. 요거는 예배제로 되죠? 그죠? 어차피 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는요, 요 셋 중에 하나, 여기서 틀려주세요. 이게 출제자 의도입니다. 출제자 의도는 여기서 헷갈려달라는 게 의도인데요.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틀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틀려달라는 얘기죠. 여기서 틀리고 이래 부르면 출제자 의도를 무시한 겁니까? 5년간 차익 정지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한번 외우시란 말입니다. 여기 위에 거는 쉽죠, 그죠?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다 가끔 보면요 안 하면 헷갈리니까 요거 저 답은 나오지만은 일단 이렇게 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당사단 능력에 관한 얘기는요 어디까지 마쳤냐니까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230페이지 제일 하단부 등기 신청 능력 있죠. 등기 신청에 당사단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당사단 능력에 관한 얘기 자 거기 양쪽으로 1번 2번 3번 쭉 넘어져 그죠? 1번이면 3번 4번 자 뒷페이지 양쪽으로 5번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인데요 학교는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6번 학교는요. 국가, 자치단체, 재단 등이 경영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물에 불과한 것이지 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죠. 그죠? 학교는요. 두 번째 줄 교육을 위한 시설물, 물건이에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 물이에요. 물 물건입니다. 물건은 권리의 객체지 주체가 못 돼요. 그리고 학교 재산이란 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대학 때 이거 학교 재산에 이런 말 많이 써봤죠, 그죠? 그런 거는요 여러분의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지 학교 재산이란 말이 없습니다. 학교에 귀속된 부동산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죠? 학교는 권리 주체가 못 되니까. 그럼 학교에 귀속된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는요 그 학교 주인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학교 주인 국립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누가 주인입니까? 국가가 주인이죠. 그럼 서울대학교는요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관악산 부지는요 국가 명의로 등기해요. 서울시립대학교 있죠. 시립대학교는 누가 주인입니까? 서울시가 주인입니다. 그 서울시가 주니까 서울시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그죠? 서울대학교 그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을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그 서울시 거니까 그 서울시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학교 있죠, 그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는요 100% 재단을 운영합니다. 사립학교는요 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부동산은요 100% 재단 겁니다. 그냥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학교 명의로 등기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양쪽으로 7번 민법상충합인데요. 자 이게 좀 민감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결론 수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민법상충합입니다. 민법상충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충합이 연상해 보세요. 민법상충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민법상충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게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민법상충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이 안 나와야 됩니다. 민법상충합은요 그 외부에 그 조합의 실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임의로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걸 민법상충합이라고 합니다.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임의로 단체를 구성한 사람이니까 그 실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조직입니다. 개조직이 민법상충합입니다. 그러니까 개조직이란 것이 외부에 공개 안 되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개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최모 씨 있죠,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개 있죠, 그죠? 그 개원이 누굴까요? 공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임의단체, 이게 민법상충합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충합은요, 그 실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개되어 있지 않는 단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충합 명의로 등기가 안 됩니다. 임의단체입니다. 우리가 요 뒷골목에 가면은 그거 고깃집 많죠. 예, 고깃집 많죠, 그죠? 예, 그 삼겹살 그런 거 많습니다. 그 삼겹살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까 이게? 가격이 다 비싸죠, 그죠? 생삼겹은 얼마, 냉동은 얼마, 비슷하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요, 요 뒤에 있는 식당 주인들이 가격 탐합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가격 탐합을 자기들이 가격 조정 하겠습니까? 서비스도 거의 비싸죠. 누군가 소주 한 병 공짜 그러면 다 똑같이 하죠, 그죠? 기본 면접도 거의 비싸죠, 그죠? 가격 탐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만약에 가격 그런 거를 가격 영업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했다면 그게 민법상충합이에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공동체 마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죠? 시골에 뭐 서울시 하도 복잡하면 이게 문명이 싫으니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시골에 땅 사가지고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죠, 그죠? 그게 민법상충합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입니다. 산악회가 민법상충합으로 예를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창회가 민법상충합으로 임의단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민법상충합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접근하시지 마세요, 그거. 아직 신문지 안 납니다, 그거. 민법상충합이라는데 실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악회를 이야기했죠, 그죠? 산악회가요 민법상충합일 수도 있고 사단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산악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산악회들은 사단법인 법인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큰 산악회도 있습니까? 그죠? 동창회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동창회도 자 제가 시골에 고향이에요. 시골에 자 원래 제가 다닐 때는 학생이요 한 30명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시골 같은 그런 거 많잖아, 그죠? 그러면은요, 시골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동창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매달 모여가지고요, 저 1년에 몇 번씩 모일 수 있겠죠. 자, 그래, 동창회나 만들었습니다. 사단 법인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죠. 요거는 민법상조합이에요.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더 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명칭이 부여됐을 때 그 명칭이요, 그 성격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의 의도에 따라서 사단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민법상조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요, 민법상조합에 대한 사례는요, 어느 책이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격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공동체 마을을 구성했을 때 그 민법상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공동체 마을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사단 법인을 만들어도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조합 재산은요, 그 공동체 마을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합의 등기 하면 됩니다. 합의 등기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인적 구성이 더 결속력이 강해서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 단체란 것이 그 구성원들의 의도에 따라서 민법상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사단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이 그 실제 사례란 것이 거의 책에 거의 안 나왔을 겁니다. 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례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임의 단체다. 외부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개조직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면은 등기를 못합니다. 조합면은 뭐 등기를 못하는데 근데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저 공동체 마을을 형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인을 안 만들고 민법상 조합 형태로 그대로 있다면은 공동체 마을에서 공동 농장이 있죠. 그럼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샀습니다.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할까요? 조합 면허 등기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외부에 공개 안 됐으니까. 조합 면허 등기를 못하니까 그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합니다. 근데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가 합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유 등기한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합유 등기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유 등기에 얘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가 안 된다. 실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거기까지만 하라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태아 이름으로 등기? 안 되죠. 외국인 이름으로 등기? 되죠. 그죠? 된다, 안 된다? 그 결론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등기에 관한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끝났느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능력을 갖췄습니다. 신청 능력을 갖췄습니다. 등기 신청으로 옵니다. 공동단도에 관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이제. 자, 공동단도에 관한 얘기가요. 자, 여러분 책에서 한 장 넣는 게 봅니다. 자, 한 장 넣는 게 보시면은요. 자, 거기 234페이지 제일 위에 신청 능력이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고요. 자, 그 밑에 신청 주체가 있습니까? 큰 목자 3번 등기 신청 주체가 있죠. 그죠? 자, 양쪽 원래 1번 권리자, 의무자, 등기 신청, 공동 신청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공동 단도에 관한 얘기.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